우리 몸 속에서 세 가지 장애가 생기는데 첫째 육체적인 장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신적인 장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영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발달장애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지적장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적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가 교회를 다녀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은 축복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왜 이렇게 아무런 것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한 가지 나 자신을 진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되라 하셨는데 이 믿음대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9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대로 되라는 이 말씀은 네 믿음의 그릇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신 하나님. 각인의 분량대로만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기도하며 금식을 하며 많은 것을 구할지라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느냐. 나는 혹시 성격적인 장애가 없습니까? 영적 장애가 없습니까? 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발달장애라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적인 나이는 20살입니다. 20세가 되었는데 자란 그 신체적인 그 모습을 보게 되면 10살도 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장애 중에 큰 장애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가 몇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살배기 신앙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것을 달라고 조르고 간청하고 때를 서지만 주시는 분은 그분이 보실 때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고 믿음의 그릇대로만 주시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큰 것을 구해도 내가 너 보니까 너는 그릇 자체가 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난 그거밖에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내가 2살짜리 신앙이 될 때, 이게 자라지 못할 때, 발달장애가 올 때, 영적인 발달장애를 가지고 되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조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페르시아는 구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시대에 어떤 사람이 거기 포로로 잡혀갔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 포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란 말은 서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 가운데에서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습니다. 점성술사도 있습니다. 많은 정치가들도 이 박사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세월이 흘러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 다시 말해서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에서 온 이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이방인들인데 이방민족이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 구주가 오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을 때 박사들의 모든 박사들이 서성이 되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집어던져도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모든 페르시아 사람들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느 날 별을 바라보다가 메시아 별, 다니엘이 예언했던 메시아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왔던 그들에게 갑자기 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때 유대를 다스렸던 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에게 박사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헤롯인데 자기 자신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왕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헤롯 왕이
두 살 아래로 다 죽이게 됩니다. 이때 고대 역사는 성경 밖에서 기록된 저 유대민족의 고대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로당 시대에 두 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이 대학살을 당한 사건이 고대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두 살 아래로 다 죽이라 그럴까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두 살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페르시아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과 옆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수말리 길입니다. 머나먼 길입니다.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교통수단은 자동차나 비행기가 없습니다. 짐승을 이용해서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사막의 지열이 때로는 40도, 60도까지 달아오르는 열사의 사막입니다. 하루에 100리 길 걸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 당시 가장 이 사막에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짐승은 낙타입니다. 낙타는 이 동에 혹이 두 개가 이렇게 붉어져 있는 것은 물주머니를 말합니다. 한번 물을 저장하면 짐승 가운데서 가장 사막에서 오래 버티는 살아남는 짐승이 낙타입니다. 일주일을 버틸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낙타를 이용해서 그들은 사막을 가로질러서 오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학자들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빨리 와야 1년 6개월에서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페르시아에 있을 때 새벽별, 메시아별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막을 건너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오게 되는데 이때까지 보니까 이 헤롯이 계산해 보니까 두 살 정도 되었겠다. 그래서 두 살 아래의 사내라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근거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구유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가축우리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집에 들어가. 집에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두 살 정도 나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두 살 아래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명령할 때 이상한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사건이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2장 1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이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헬이라는 여자에게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죽어가지고 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구약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바로 이 앞에 몇 년 전에 이 일이 예언되었냐면 정확하게 BC 596년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보면 바로 마태복음 2장 17절에 이 예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약 600년 후에 예수님 오셔서 일어날 일을 미리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것일까요? 라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통곡의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보니까 라헬이란 여자가 그 자식을 위해서 곡을 하고 있습니다. 애곡하는 것이라. 자식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한두 명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도대체 이 성경 내용을 가지고는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라헬이라는 여자가 누구일까요? 창세기 야곱의 부인이었습니다. 야곱 부인인 이 라헬은 야곱이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 사랑해서 얻은 아내였습니다. 대단히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라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구약의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된 아들입니다. 또 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입니다. 이 두 아들은 바로 라헬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라헬이 두 아들 외에 낳은 아들도 없고 죽은 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7절은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그 자식이 없으므로, 라헬이 그 자식이 죽었으므로 애곡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비밀을 벗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일어나는 이 사건은 오늘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문자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옮겨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영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이 풀어집니다. 라헬은 야곱의 부인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베냐민과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여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회를 가리켜 신부되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부교회. 그렇다면 에베소서 5장 32절로 32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남편들이요, 사랑한 아내들이요, 서로 사랑하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 어머니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좀 더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4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부인이 있는데 본처는 사라요, 후처는 하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아내를 가리켜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라를 가리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갈을 가리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헬을 교회로 의미한다면 라마, 높은 곳을 말합니다. 높은 곳에는 영적인 참교회, 신령한 교회 모습이 라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마태복음 2장 16절에 헤롯이라는 자가 두 살 아들로 남자를 다 죽여버리라 말할 때 바로 예언의 이 소개가 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오늘날 라헬 같은 영적인 그런 참교회에서 두 살 아래의 신앙을 가진 어린 신앙이 있는 사람, 이 어린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이 헤롯 같은 사단마귀야 다 잡아 죽이니 교회가 통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곡을 하는 거예요. 라헬에게 자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헤롯이 죽였습니다. 교회에 두 살 아래의 어린 신앙 누가 죽였습니까? 사단마귀야 다 잡아 죽입니다. 장성한 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누구를 건드린지 아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들, 분별력이 없는 이런 사람에게 접근해서 이단으로 끌고 갑니다. 그냥 끌려 들어갑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살 아래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 두 살 아래의 모습을 아이들을 기렀을 때 한번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살 아래의 아이는 첫째가 잘 걷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교회에 잘 걷지를 못해요. 잘 다니질 않습니다. 심심하면 교회를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쁘면 세상이 바쁘니까 교회를 팽개쳐버립니다. 또 생각날 때 한 번씩 나옵니다. 교회 생활이 성실하지 못하면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그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살 아래의 신앙, 두 살 아래로 헤롯이 다 죽이는 이것이 영적인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 살 아래의 이 애기들은 자기 관리를 못합니다. 기저귀도 갈아줘야 됩니다. 전부 남의 손에 의해서 보살펴줘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몇십 년을 다녔는데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남이 챙겨줘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오질 못합니다. 항상 관리해줘야 됩니다. 홀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몇십 년 교회 다녔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교회만 다닌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린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잘 넘어집니다. 이 두 살 아래 아이들은 세워놓으면 아이가 잘 넘어져 버립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에 자꾸 넘어집니다. 조금만 가다가 또 넘어져 버립니다. 좀 은혜생활 하는 것 같더니 또 넘어져 버립니다. 시험 들어서 넘어져 버립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두 살 아래의 신앙은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단단한 것을 못 먹습니다. 전부 죽이나 아니면 이유식이나 젖이나 먹습니다.
단다는 거 보면 소화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와서 맨날 달콤한 이야기만 듣기 원합니다. 자꾸 좋은 이야기만 해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지적을 하거나 아픈 소리가 들리면 그냥 교회를 팽개쳐버립니다. 교회를 악세사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기 여기 서 있는 여러분 담임 목사는 머리로 믿는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슴으로 믿는 목사고 내가 직접 현장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목사의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단은 저를 표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왜 이렇게 가는지 아십니까? 확실하게 주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고 주님이 살아계신 걸 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많은 기적 속에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기 화강교회가 우연히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과 항상 기도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사람과 먼저 상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왜 그 하십니까? 할 때 당신은 나만큼 기도해 보았습니까? 그렇게 저는 질문합니다. 나보다 더 기도했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마음에 그 강에 붙잡아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뚝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교회 나오시는 것 악세사리처럼 교회 다니지 말고 주님을 만나세요.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이 시간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왕 주님 앞에 나온 것 적극적으로 믿으세요. 열심히 믿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랬고 내가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 모습 보면서 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 저에게 그러셨어요. 너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왜 버려진지 아냐? 넷째 아들 유다가 그 자리 차지한 이유를 네가 아느냐? 그래서 제가 성경을 또 찾았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능력이 뛰어나더만은 너는 물의 걸음 같았어. 이 성격이 변덕장입니다. 성격이 물 끓듯 하듯이 바글바글 바글바글 끓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반대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믿게 해주어라. 내가 너를 믿어야 되겠어. 내가 너를 믿는다면 나는 무엇인 다 줄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살 아래의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두 살 아래의 애기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 갖다 맡기는 부모 없습니다. 이 아이는 그 돈의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아이 나이가 되었을 때 맡길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달려서 다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절에 왜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뱀의 이 모습을 가리켜서 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뱀의 모습이 마귀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생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잠깐 보게 되면 이 뱀의 생리는 첫째, 혀가 두 개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는 어느 곳에 갔는지 이 진실과 거짓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진리만 말해야 됩니다. 두 가지 말을 한 사람, 거짓말도 하고 진실도 말한 사람, 이것은 사탄의 짓입니다. 또 한 가지 뭘 말합니까? 뱀은 항상 똑바로 가지 않습니다. 갈짓자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특징 또 한 가지 뭘까요? 꼬고 있습니다. 항상 꼬여 있습니다. 이런 꼬인 신앙생활은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이 뱀의 생리 통해서 마귀의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이 뱀 눈은 전부가 사팔뜨기예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똑같은 사물을 보게 되면 반듯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도 각도로 기울느냐에 따라서 찍어보면 전부 기울어져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하나님 책임지시고 반드시 창대케 하시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 이 축복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의 신앙입니다. 두 살 아래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분별력이 없습니다. 전혀 분별력이 없습니다. 또 이 두 살 아래의 애기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아무것이나 주워 먹습니다. 이것이 독약인지 이것이 무슨지 모르고 막 주워 먹습니다. 입에 닿는 대로 먹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을 우리가 깨닫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이단들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살 아래의 아이 신앙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남의 말을 잘 믿습니다. 잘 속아 넘어갑니다. 역시 이단들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리의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이 아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특별히 21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따라서 이삭이 젖될 때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버지가 대연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 신앙이 젖을 떼는 신앙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잔치를 여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잔치를 열어주세요. 언제? 내 신앙이 젖을 뗄 때. 그런데 바로 이어서 창세기 21장 9절을 보면 이삭이 젖을 뗄 때 이스마일이라는 육의 자녀가 와서 시비를 겁니다. 애를 직접거립니다. 애를 쥐어박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신앙에 젖될 때에 내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림이 찾아옵니다. 자꾸 육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젖을 떼기 전에는 성경에 그 말씀이 없어요. 젖을 뗄 때에 이스마일이 내게 시비하고 나를 건드리고 문제를 가져왔을 때 누가 내쫓아버린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내쫓아버려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일을 내쫓아버립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젖을 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는 너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까지 이 어린아이의 두 살짜리 아이는요 남이 항상 업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얼려야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는 누가 나를 업어주지 않아도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나 홀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한 군데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경 이상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강조합니다. 무교병을 먹고 따라서 복권 곡식을 먹었더라. 근데 바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만나가 거쳐버립니다. 만나는 대단히 부드러운 음식입니다. 입에 넣으면 그닥 녹습니다. 성경은 꿀같은 만나라 했습니다. 그런데 무교병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자로 보게 되면 없을무, 그리고 병자는 떡병자를 사용합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조미료나 어떤 물질이 안 들어갔습니다. 맛을 내는 소금도 안 들어갔습니다. 있는 그들의 순수한 떡이라는 것은 맛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볶은 곡식은 이 불에서 볶아낸 이 곡식은 돌덩어리 같이 딱딱해요. 여기서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 축복을 받는 사람은 장성한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만나 먹는 아이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볶은 곡식을 먹어야 됩니다. 뜨거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딱딱한 말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14장 14절에 따라서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바로 이 수수께끼는 누구 수수께끼인지 아십니까? 삼손의 수수께끼입니다. 이 삼손의 수수께끼가 유명한 수수께끼인데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강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되면 네 인생이 단맛을 내는 인성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썬맛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내가 강해졌습니다.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기도도 강해졌습니다. 은혜 생활로 강해졌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네가 가난의 축복이 받기 원하느냐? 그럼 볶은 곡식을 먹거라. 이 곡식을 가리켜서 씨앗이지요. 씨앗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따라서 말씀이 씨앗입니다. 말씀의 씨를 먹되 이 곡식은 딱딱한 볶은 곡식을 먹어라. 말씀의 무교병을 먹으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 여러가지 철학적인 소리 듣지 말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럽니다.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은혜가 자라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을 통하여 영광이 이제와 그리고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린 발달 장애를 겪으면 안 됩니다.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고 났을 때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몇 년이 지났는데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먼저 내 인격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속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 것을 볼 때에 혈기도 죽어지기 원하고 고집도 죽어지고 세상 것이 다 껍질이 벗겨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의 모습을 내가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가진 분이 그 가정은 진정한 천국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가시는 곳에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장성한 자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